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탕자의 비유 일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앞부분의 비유들에게 감성을 더하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매우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부는 아버지의 마음, 이부는 큰 아들의 갈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먼저 받아 아버지를 떠나 독립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집을 멀리 떠나 타향에서 살면서 허랑방탕 재산을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다 말아먹었는데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는 타양에서 어느 집에 종으로 돌아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참한 지경에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풍족하고 풍꾼도 많은데 나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제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풍꾼 노릇을 하면서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멀리 아버지 집이 보이는데 아버지는 그 멀리서 거짓거를 하고 오는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반가워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즉시 아버지에게 엎드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신을 신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부이며 2부가 다시 시작되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짐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나타내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에서 보여진 전쟁의 하나님, 심판하시고 칼같이 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탕진한 아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집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열심히 순종하며 일을 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위협을 가지고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며 불순종과 불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들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위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독립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악이며 그 결과는 타락이며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왔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버리고 탐욕과 욕심과 거짓과 더러움과 정욕을 위해 살았는데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탕진하며 마귀의 가장 아랫바닥인 돼지우리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타양에서 방탕하며 사는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타국 사람의 종이 되어 돼지를 치며 돼지우리에서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돼지" "돼지"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보면 가증스럽고도 더러운 동물입니다. 따라서 돼지를 먹이고 돼지를 보살피는 일은 매우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됩니다. 이방땅에서 탕진하여 돼지우리에서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죄에 빠져 마귀의 속을에서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본연의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뜻인데 인간의 본연의 자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창조물입니다. 여기서 돌이켰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즉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탕진하고 기근이 심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인간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 우상숭배와 거짓 신숭배로 인해 삶이 피폐해지고 환난이 오므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탕자가 돌아오는 과정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목적은 죄인들과 세리들, 즉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는 일은 마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탕자의 회개 탕자는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자각입니다 자각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인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에 매여 쾌락과 정욕과 거짓과 미신을 쫓아서 사는 괴물이 아님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는 열망입니다. 탕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즉 아버지의 아들임을 알았을 때. 곧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 시도 돼지 우리간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 즉 종조차도 양식이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는 풍성함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지 몰랐지만 집을 떠나 타지에 나와서 돼지 우리간에서. 생고상하며 살다 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일이 마치 속박되어 매어 사는 것이라고 착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쾌락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고 처절하고 더듬는가를 깨닫는 시점이 바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10편, 16편, 5절,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역 안에서 갇혀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라에서 9장 12절 말씀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오 프리즈너스 오브 호프 스가랴는 하나님의 백성을 소망의 포로라고 말했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이 넘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롭지만 절망과 불행이 넘치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셋째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오매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넷째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여기서 품꾼은 싹쓸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과거의 하인과 같은 것입니다.왜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살지 않고 품꾼으로 살겠다고 했을까 하면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행복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품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했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종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종은 품꾼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테반을 죽이도록 뒤에서 선동했기 때문에 자신을 만삭 되지 못한 자, 죄인 중의 괴수 그리고 노예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바울 이외에도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이지만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죽도록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탕자를 아들로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하기 때문에 감히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리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의 절정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죄와 타락의 길 마귀의 길에서 돌이켜. 의와 진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는 그 몰골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변해 있었는데 멀리서부터 아버지는 알아보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밤에도 대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대문 밖에 등불을 켜놓으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밤에라도 탕자가 돌아오면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밝혀놓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극적인 장면을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탕자를 품꾼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아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탕자를 아들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품꾼으로만 받아주어도 기뻐할 텐데 아들로 인정해 주니 얼마나 놀랍고 즐거운 일일까요. 이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족 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는 탕자의 귀환에 대해 매우 놀라운 비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아들로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은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돌아온 당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하늘의 하나님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 돼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송아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정하신 정결한 짐승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타락에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더러움을 씻어 주시고 거룩한 제물인 송아지를 잡아서 즐겁게 잔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송아지 잔치를 베푼 것은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이 다시는 더러움의 상징인 돼지우리로 돌아가지 말고 거룩한 속죄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기도 합니다.